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서 계약이 성립하죠. 주관적 객관적 합치 이렇게. 자, 2번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죠. 줄거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봐봐. 여기서 봐봐. 계약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그래 이 말의 뜻이 뭐죠? 우리는 승낙 기간 안에 승낙이요 발송되고 도달까지 해야 돼. 근데 승낙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승낙이 도달하면요. 청약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말은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이에요.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이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면 취소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취소는 언제 나온다? 효력 요건에 있거든. 효력 요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있다 이 말이죠.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할 수 있죠. 누구죠? TV 홈쇼핑 옆집 거요.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승낙은요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은요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뭘 할 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OX 청약은 도달해졌어. 승낙은 발신주의 이렇게. 승낙은 발신주의 맞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70번이요. 72번이요. 갑과 을이 을소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줄고 계약 체결 후에 소실됐죠? 그래서 후발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소실됐는데 뭐 때문에 소실됐는지 따져봐야죠. 자요. 1번 갑과 을의 줄고 책임 없는 사유 줄고 제3자 방화. 그 다음에 뭐죠? 천재지변. 또 뭐가 있죠? 수용됐다. 그렇죠? 이런 경우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써. 대가의 위험. 이렇게. 대금은 받지 못하죠?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죠? 을은 계약금을 만약에 을이 수령했다. 을이. 그러면 갑은 그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3번. 갑의 잘못. 갑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수이니까 갑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이게 중요해. 갑에 가시려면 갑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다. 왜냐하면 갑이 지금 매수인이에요. 을소유니까. 알겠죠? 그래서 을은요. 갑에게 대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옆집 웃고 대가 위험이 채권자 갑에게 이전. 대가 위험이 채권자 갑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죠? 을의 잘못으로 소실되면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을이 누구죠? 채무자라고 그래. 이걸 잘 알아야 돼. 채무자. 채무자의 귀책사유죠. 그걸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 중에서도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앞에다 써.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갑의 수령지체 중 줄거 갑이 누구죠?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죠. 이미 지금 누가 잘못했어? 갑이 잘못했죠. 을은 갑에게 대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똑같아. 알겠죠? 누구의 잘못이다? 3번과 똑같아. 어른갑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갑하고 을을 지금 바꿔놨죠? 바꿔놨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을 잘 판단하고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 걸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지금 을이 지금 매도인이죠? 채무자. 갑이 지금 매수인이죠? 채권자란 말이죠. 알겠죠? 이걸 모르면 안 돼. 자, 73번. 옳은 것은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 틀렸어. 현존 동남이 X. 태아. 그 다음에 설립 중의 법인도 가능. 태아나 설립 중의 법인도 가능해. 2번. 요약자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지금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죠. 요약자의 채무불이행 그러면 누가 계약을 해제해야 돼? 낙약자가. 제3자 줄고 계약 당사자 X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취소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잘 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줄고 요약자와의 계약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관계에 기해서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보상관계는 대항할 수 있어. 그 다음에 4번요. 요약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줄고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4번이 맞죠? 옆줄 긋고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가능.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가능. 이렇게.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 의사의 통지죠.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줄고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 왜요?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죠.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 이렇게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74번은요. 틀린 것은 계약 해지의 의제. 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줄고 의사표시 써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 알고 써 명시적 점 찍고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가능해. 자, 2번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죠. 도달. 그러면 도달 동남이 장래를 향해 무효.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해지는 장래에서 무효. 처리하지 못해. 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하고 도달하기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3번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의 약정 없죠?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고죠? 써. 거기요. 1개월 이렇게. 1개월. 옆줄 긋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 시 6개월. 임대인이 통감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감하면 1개월 이렇게. 6개월 1개월. 동사는 5일이죠. 토지니까 부동산이니까요. 4번.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이죠.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 소멸. 1인 동그라미. 해지권 소멸 줄고 소멸 동그라미.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소멸해. 우리가 해제나 해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해제나 해지권이 소멸하면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줄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OX, X죠. 이런 봐봐. 합의 해지죠. 합의 해지하면 언제부터 소멸한다? 장래를 향해서 소멸이죠. 그러면 해지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효니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합의 해지 줄 것이고 써요. 기이행. 기가 뭐죠? 이미죠. 이미 이행. 기이행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알죠? 이미 받은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요. 7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 줄고 그다음에 중동과 잔금을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죠?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특약을 하면 써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해. 우리가 위약벌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애정이 있는데요. 아무 말이 없으면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은 매매 계약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다?
종된 써. 그 다음에 요물 종된이면서 요물 계약이다. 요물 종된 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종된 계약은 세 가지. 보증금, 계약금, 환매. 보증금, 계약금, 환매. 이것을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하고요. 요물 계약 세 가지가 있어. 요물 계약 뭐가 있어? 요물 계약은 요물간 현, 대, 계, 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 대, 계, 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이후 줄고, 중도금 지급 이후 이퀄 이행 단계. 이 말, 이행 단계. 맨 끝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 줄고, 해약금에 한 해제권 행사 줄고, 이퀄, 이퀄, 변제기 전 해제, 변제기 전. 여기서 보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는 변제기 전 해제, 이퀄, 채무불이행 X.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없어. 왜? 변제기 전이니까. 변제기 전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없어. 그래서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X, 원상회복 의무 X. 두 가지가 한데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 X, 원상회복 X. 두 가지가 한데 아시겠죠? 자,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 출고,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 그것은 당연히요. 유효. 유효. 이거 왜 유효가 되죠? 그것은 이미 규정이죠. 우리 지금 계약금은 지금 먼저 채권법이죠. 그래서 이미 규정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자, 70번 고환매.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 아주 중요해요. 등기와 동시. 동시란 말이 중요해. 동시에 합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동시에 이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동시에. 3번. 부동산의 환매를 7년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으로 단축된다. 여기서 옆주고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연장 X. 이렇게. 4번. 환매 등기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되는. 자, 봐. 환매 동남이 맨 끝에 법정 이상권을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법정 이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써. 환매 X, 환지 X, 채권자 취소권 X. 나 저것들은요. 4년에 한 번씩 뭔 짓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꼴통들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알겠죠? 옛날에 IS가, 뭐죠? IS 있잖아요. 걔들은 왜 이상한 사람들만 죽이는지 모르겠어. 여의도 가면은 죽일 사람 많은데. 그렇잖아요. 알겠죠? 자, 여기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가지.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저것들이 여기하고 또 박자를 맞춰서 또 하네. 5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뭐가 된다? 포함된다. 줄거봐.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환매 대금은요.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이죠.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 자, 77번. 부속물 미에서 유익비. 이거 잘 나오죠. 부속물하고 비용하고요. 자, 부속물 동그라미하고 써요. 거기다가. 부속물은 독립성. 독립성이 있고, 이퀄. 부합 X. 이퀄. 구성 부분 X. 이퀄. 소유권의 객체. 유재석이 쓸데없는 노래 하나 해가지고. 이퀄. 했죠? 아, 옆줄 긋고, 옆줄 긋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써. 옆줄 긋고 세 가지. 첫 번째, 동의 또는 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불이행 X. 채무불이행 X. 플러스 종료 후, 종료 후에 해. 자, 그 다음에 유익비. 유익비, 비용이죠? 써. 비용은요, 독립성 X. 그 다음에 부합. 이퀄 구성 부분. 이퀄 소유권의 객체 X.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옆줄 긋고 종료 후 반환. 반환에 플러스 6개월. 종료 후에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해. 유익비는. 알겠죠?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 점유자 그러면 큰일 나. 회복자의 선택. 이렇게. 자,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여기 있죠? 종료 시. 맞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 봐봐. 구성 부분. 아까 말했죠? 구에 다 썼죠? 구성 부분. 그러면은 비용이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OX. X. 그 구조를 보는 거예요. 3번.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 배제하는 약정.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그것은 무효이다. 그래서 옆으로 웃고. 임차인에게 유리해야 유효. 임차인에게 유리해야 유효가 돼. 불리하면 무효가 돼. 자, 그 다음에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일시 사용. 이것은 부속물 매수가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이따 틀렸어? 주임법이 적용한대. 주택임대차가 적용한대. 아까 했죠? 일시 사용.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아? 일시 사용. 일시 사용. 안 돼요. 또 하나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 다음에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반환받은 날.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 1년 그러면 안 돼. 6개월 이렇게. 아까 그 위에서 두 개 쓴 거에서 다 해결돼. 아시겠죠? 정답 몇 번? 1번. 78번.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출고. 항상 우리가요, 동의 있는 것과 동의 없는 것 중에서 동의 없는 것이 훨씬 더 시험이 잘 나와. 동의 없이 다시 병에게 전대. 전대 동그라미. 그래서 전대차 계약은 유효. 전대차 계약은 유효가 돼. 동의가 없어도.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주로, 무단 전대 줄고 맨 끝에 해지할 수 있다. 알았죠? 해지. 동의가 없으니까. 2번. 을은 병의 을이 누구죠? 임차인은 병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3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전대차니까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4번은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줄고 존속하는 동안 써.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해. 이퀄 손해가 없어. 손해 X. 옆줄 긋고 갑은 병에게 손해 배상 청구 X. 왜냐면 전차인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배상을 청구를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전속하는 동안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 이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 줄고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 소부분. 소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방이 4칸인데 한 칸을요. 내가 월세를 4칸 얻어서 한 칸이 남으니까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 말이죠. 소부분.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번 하나 써. 6번. 6번. 뭐냐면 배신적 행위가 아닐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닐 경우. 이퀄. 이퀄 을과 병이 부부로서 을과 병이 부부로서 공동으로 가구점 경영.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 경우 이 말이죠. 을과 병이. 을이요.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차를 줬는데 을과 병이 부부로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동의 없이도 대항 가능. 동의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5번, 79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봐봐. 여기 잘 봐. 우리가 교환은 항상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지금 보면 갑은 자신의 X 건물 1억이죠. 을의 토지가 2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 줄고 8천만 원의 보충금 보충 써. 매매 대금의 일부. 매매 대금의 일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봐. 이 지금 얼마죠? 을의 토지가 얼마죠? 2억이죠. 2억이죠. 자기 건물 얼마야? 1억이죠. 그런데 8천만 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게 1억인데 자기 것을 얼마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야. 1억 2천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야. 자기 건 1억인데. 그러니까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해도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알아야 돼. 이 사람이 1억짜리인데 1억 2천으로 고지했다 이 말이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기 2단이다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8천만 원 보충금은 매매 대금이죠. 그럼 8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매매 대금을 안 준 거죠. 채무 불이행은 이후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1번 갑을 간의 계약은 서면에 작성을 필요하지 않는다, 이퀄 불요식 계약 이렇게. 2번 을은 갑의 보충금의 미지급, 보충금 미지급은 뭐다? 매매 대금 지급하지 않았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있다. 2번 틀렸죠.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 지진으로 붕괴 줄고 쌍방 귀책 사유 X죠. 이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위험 부담주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얼마 주고 한다,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4번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우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요 써 576조 담보책임, 576조 담보책임 옆줄 긋고, 옆줄 긋고 을은 선악불문하고, 을은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점 찍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그걸 담보책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5번 교환계약이 해제되지 해제 명태 동시행강복권, 동시행관계. 이런 봐봐, 우리가 이 교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뭘 읽어라, 매매를 읽어라. 매매하고 똑같으니까. 왜? 유상계약이니까. 그래 지금 봐봐, 5번은 뭐다? 빡세요. 동시한복권 빡세. 그 다음에 4번에다 써, 4번에다 담보책임 제목에다가 써. 4번은 담보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위험부담이에요. 3번은 위험부담. 2번은 뭐예요? 맨 끝에 해제야, 해제. 해제. 그러니까 해제, 위험부담, 담보책임,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동시한복권. 이게 다 매매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매매인데 지금 뭐로만 바꿔놨어? 교환으로만 바꿔놨다고. 알겠죠? 그것을 잘 알면 돼. 이해되셨죠? 정답 몇 번? 2번. 자, 80번. 갑 소유 X토지와 을 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계약 해제 소급회로부터 보호된 제3자. 이런 봐봐. 제3자 조심해. 제3자 아닌 거면 뭔지 알아? 아닌 거 뭐? 미등기 돼 안 돼? 안 돼. 채권 돼 안 돼? 안 돼. 미등기 안 돼? 채권 안 돼.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암기하라고 그랬죠. 미등기 안 돼. 그 다음에 채권자, 채권은 양수,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채권 안 돼. 세 번째,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안 돼. 아시겠죠? 여기서 물론 좀, 이만, 좀 하나 있지만, 여기 봐봐. 먼저, 니들부터 봐봐. 계약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여러분, 이건 제3자 될 수 없어. 이건 뭐냐? 한번 봐야 돼.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이 갑에, 갑하고 을하고요.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어. 2월 1일 날. 그래서 이 을이요 여기다가요 3월 1일 날 을이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이걸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어. 4월 1일 팔았어. 그러고 나서 갑하고라고 계약이 5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 그럼 우리가 제3자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뭘 가지고 따진다? 토지에 대한 매매니까 토지를 가지고 따져야지. 지금 이 병은요 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일 체결하고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건물을 매수한 사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자기는 이해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연속 두 번 나왔어. 알겠죠? 봐봐. 계약 해제 전 X토지상의 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 토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자, 토지 위에 건물. 근데 해제는 뭐가 해제됐어? 토지가 해제됐어.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토지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이나 나왔다고. 알겠죠? 이게 좀 어려워. 자, 두 번째는 여기 해제 전, 우리가 해제 전은 뭘 보면 해? 해제하기 전에는 뭘 보면 해? 선악을 보면 해제하고 말소 등기 누구만? 선이만이죠. 해제 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등기. 봐봐. 을이 지금 뭐예요? 을이 각각 등기했죠. 봐봐. 각각 등기했죠. 을한테. 그러니까 을 그러면 등기 써봐. 등기. 그러면 다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등기를 격려한 자 병. 등기죠. 미등기가 아니죠. 그래서 보호가 돼.
자, 니은은 해제전 을로부터 토지를 묘사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권을 위한 뭐를 해서 가등기. 아까 얘기했죠. 가등기 돼. 등기, 가등기 다 돼. 그 다음에 해제전 갑으로부터 와이 주택을 임차하여 주임법상 뭘 거쳤어? 대항력. 다 나왔네. 봐봐. 우리가 병은 뭐요? 등기, 가등기, 대항력. 이거예요. 등기, 가등기, 대항력.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일본에서는 뭐가 안 돼? 미등기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 또 누가 안 돼? 채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것은 채권 안 돼, 미등기 안 돼, 대항 요건이 없으면 안 돼. 반드시 병은 뭐가 돼야 돼? 등기, 가등기,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여기 리을, 리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이제 해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해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 지문에다가 하나 더 쓴 다음에 미음 써봐, 미음. 채권을 양수, 채권을 양수한 자, 점 찍고, 가 압류한 자, 그 다음 가로 열고 닫고 X. 채권을 압류한 자, 채권을 가 압류한 자 안 돼. 알겠죠? 어?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채권 어쩌고? 안 된다고. 미등기 어쩌고? 안 된다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가등기, 대항 요건. 제3자는. 그런데 지금요, 토지에 대한 계약인데 건물에 대한 매수인. 된다, 안 된다? 안 돼. 연속 두 번 나왔다니까, 이게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요,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 니을 때문에 판단이 안 설 수가 있어.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요, 잘못하다 보면 답이 없어, 이제. 찾다 보면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자는 뭐다? 니을. 니을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27에 가는 것이고, 27에 보면 사례형 문제들이 좀 길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 문제가 할 수 있는데, 좀 물권법에 보면, 물권법의 문제들이요, 조금 지문이 사례형으로 좀 긴 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지금 1월달, 2월달에 모든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요, 강의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 자체는 없어요. 없는데,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조금 그 유학집 있죠? 유학집이나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암기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아직도 이제, 지금 이제 뭐 4월 3일밖에 안 되잖아요. 4월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월 3일째 되는데 지금 이렇게 40문제 전체 모의고사를 순차별로 풀고 있는 것도 거의 학원이 없어. 그런 학원이.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30회 풀었고 29회 풀었고 지금 27회 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것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암기하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요. 집에서 좀 반복적으로 보고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선고도 있고 아주 복잡한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